이야기 하는 건데 저 언니는 무조건 막걸리로 혼자 샀는데 진짜 쫄딱 젖었거든요. 일이 너무 커서 그랬네요. 근데 내가 너무 충격 받아가지고 최초 공개니까 우리 집. 히약! 잘했죠? 히약! 완벽. 저는 특이하게 더우니까 이런 눈사람이 그려진 소주를 마시겠습니다. 아, 일단 먹기 전에 배에 넣긴 넣어야 돼. 한번 먹어볼게요. 내가 만든 두부김치. 고기가 좀 많이 익었다. 근데 맛있어요. 내가 지금부터는 너와 내가 같이 술을 먹고 있다고 생각하고 얘기할게. 괜찮지? 일단 내잔한잔 받아. 만나서 반가워. 짠! 내가 만들었어. 좀 먹어봐. 사실 묵사발은 장담 못해. 약간 꼬였거든, 만들다가. 맛있네. 맛있는데? 다들 맛있다고 난리야. 너는 속도를 어떻게 해? 나는 좀 느리게 오래 마시는 걸 좋아해. 왜냐면 내가 빠르게 먹으면 기분이 많이 좋아져. 그래서 천천히 오래오래, 난 너랑 오래 있고 싶기 때문에. 짠! 빠른가? 아, 이게 혼술을 제가 안 해요, 잘. 이렇게 하면 너무 처량한 사람 아니야, 솔직히. 네, 혼술은 진짜 안 하고, 술을 마시면 안주를 너무 먹고 싶은데, 혼자서 살찌고 싶지 않아요. 같이 약속이 있는 날은 어쩔 수 없는데, 제가 그렇게 열심히 막 엄청 이렇게 하는 건 아니어가지고, 제가 그렇게 술을 즐겨 마시지 않아요. 이 말을 들으면 웃을 친구들이 몇명 떠오르긴 하는데, 그냥 저는 맞춰주는 거지, 술이 먹고 싶었던 적은 없었어요, 진짜로. 한잔 따르면 제가 같이 짜달게요. 자, 팬분들하고 같이 먹는 느낌으로 제가 한잔 따라드리고, 그다음에 나 따르고,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건배! 같이 마시니까 더 좋다. 근데 저랑 술 마시면 좋은 게 제가 다 먹어요, 술을. 딱히 뭔가 안 맞는 거 없고. 근데 제가 한때 막걸리에 빠진 적이 있었거든요. 아, 너한테 얘기할게. 미안해. 내가 사실 막걸리에 빠진 적이 있어. 이거 처음 이야기하는 건데, 보통 혼술한다라고 하면 위스키 마시고 와인 마시고 찍고 나서 맥주 마시고 약간 이렇게 하잖아. 난 막걸리로 혼술하는 사람을 사실 많이 못 봤거든. 한참 마고 활동할 때 집에서 그렇게 막걸리에 혼술을 했어. 정말 딱 이렇게 두부김치에다가 전 조그맣게 해가지고, 그래서 애들, 멤버들이, 저 언니는 무조건 막걸리를 혼자 먹냐고. 그래서 편의점에 이렇게 나가가지고, 부침도 이렇게 하나 사가지고, 막걸리 먹고. 그래서 막걸리를 엄청 좋아해서 많이 먹다가, 살찌니까. 요즘에 이렇게, 무슨, 나 광고하는 거 어때? 광고 주세요. 제로슈거가 나왔잖아. 근데 요즘에 진짜 여자인 친구들은 다 새로 먹는 것 같아. 근데 처음에는 나도 그랬거든? 살찐다고 세로를 먹겠대. 근데 그래놓고 안주를 엄청 많이 먹는 거야. 그래서 조금 약간 뭐지? 이랬는데 이거라도 줄이는 거지. 그래서 이젠 나도 그 마음을 이어받아서 무조건 세로만 먹는 거야. 아니야, 참처럼 좋아해. 주량이 어떻게 되냐니까? 말해줘. 나는 반병 정도 먹는 거 같아. 왜냐면 어디 가서 낮춰말하라고 그랬거든. 다시 짠. 짠드. 짠! 나는 우리 팬들이, 우리 버디가 술안 마셨으면 좋겠어. 메로 안 불.
건강했으면 좋겠어. 저 혼밥 해본 적 한 번도 없어요. 태어나서. 진짜 신기한 게 혼자 영화 본 적도 없고, 혼자 밥 먹은 적도 없고, 혼자 쇼핑은 되게 좋아해요. 그냥 빠르게 사고 빠르게 나오고. 혼밥 언젠가 한번 성공해보는 걸로. 어떤 술을 먹냐에 따라서 안주가 좀 달라지거든요. 그럼요. 사실 오늘은 막걸리가 조금 더 어울리는. 그래서 막걸리 먹을 때는 그냥 전, 묵사발, 두부김치, 약간 묵요리 이런 거 먹는 것 같고, 생태찌개에 전 그렇게 소주가 잘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찌개나 탕, 막 곱창, 삼겹살 완전 소주인 것 같고, 와인은 양식이죠. 하이볼? 하이볼도 너무 좋고 요즘에. 근데 저는 술을 별로 안 좋아해요. 진짜 어이없어. 짠해. 그래서 술 먹방을 한다면요, 두 가지의 안이 떠올라요. 하나는, 제가 고등학교 때 친구가 있어요. 일반인이거든요. 근데 제일 오래 알았고 제일 친한 친구여서 정말 솔직하고 재미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 것도 생각이 나고, 우리 멤버 중에 은하, 얼마 전에 운동할 겸 걸어갔다가 은하랑 한잔 했거든요. 근데 은하가 술을 진짜 잘 마셔요. 그래가지고 그날도 자꾸 자고 가라고. 근데 칫솔이 없대. 근데 어떻게 자. 그래서 내가 가려고 하는데 은하는 자고 가! 막 얘가 이래. 근데 은하가 너무 센 거예요. 저는 조금 취했거든요. 나 집 너무 가고 싶은 거야. 저 약간 술 취하면 집에 가요. 근데 여기서 은하한테 약간 감동했던 포인트. 그래서 제가 이렇게 뿌리치고 나왔어요. 핸드폰 그냥 주머니에 넣고 이렇게 선선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걸으면서 술 깰 겸 했는데 은하한테 전화도 와 있고 문자도 와 있는 거예요. 여자친구 활동할 때는 저희 멤버들 다 존댓말을 썼거든요. 근데 되게 박력 있게 반말로 어디야? 도착했어? 잘 갔어? 막 이렇게 와 있는 거예요. 너무 약간 매력적이었어요. 그래서 은하가 되게 술을 잘 먹고 잘 맞아서, 그래서 그날도 이렇게 닭갈비 먹고 오는 길에 손잡고 이렇게 막 골목길을 달리는데 순대 트럭이 있는 거예요. 순대 트럭에서 순대 포장했거든요. 그걸로 2차 먹었거든요. 너무 웃겼어. 그래서 그런 거를 그냥 좀 생생하게 담아보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고. 나와주겠니, 은하야? 내가 지금은 우리 버디랑 마시고 있지만. 버디, 짠! 짠! 그죠? 친구랑 이렇게 보통 둘이 여기 이렇게 앉거든요. 여러 이슈가 있어요. 이렇게 친구들끼리 놀다 보면. 그래서 나는 그런 거를 약간 우리 팬들한테 사실 공유해 주려고 하는 편이긴 하거든요. 맨날 그런 것도 스토리 짧게라도 올리고. 근데 딱 그런 거 있잖아요. 올리고 나면 아 이거 괜히 올렸나? 막 싶은 것들도 있는데, 또 팬들은 그런 진짜 편한 모습을 또 너무 좋아해줘. 그래가지고 제가 약간 혼돈이 와요. 그래서 약간 더 가까운 느낌도 들고, 저도 팬들한테 되게 편하게 할 수 있고. 제가 맨날 팬들을 혼내거든요. 근데 이런 사람 나밖에 없을 거야. 왜냐면 우리 팬들이 진짜 착해요. 이건 진짜야. 우리 팬들이 진짜 착해. 짠! 저희가 날을 잘 잡았어요. 그날 원래 비가 온다고 했는데 비가 또 안 왔고, 그래서 사람이 진짜 많이 없었고, 날짜를 진짜 잘 잡았는데 또 그 이미주 언니가 체력에도 너무 안 좋으세요. 운동은 좀 해야 돼. 그래서 처음에 에버랜드에 딱 도착을 해서 너무 신이 나가지고 둘이 막 뭐 이거 타자 저거 타자. 근데 언니가 그러는 거예요. 나 진짜 잘 타. 나 못 타는 거 없고 막 어디 외국에 어디를 가도 너무 재미없고 아 그랬대. 그래가지고 나도 그런 사람 없었는데 너무 잘 맞는다 이러면서 이제 갔어요. 근데 언니가 두 번째 때 롤러코스터인가 뭘 탔거든요. 근데 그거 타고 방천이 된 거야. 나 더 이상 못 타. 나 더 이상 못 타겠어. 그래가지고 언니는 자꾸 집에 가자 그랬어요. 푸바오 보기 전이었거든요. 찍어보니까 3분 거리에 푸바오가 있는 거야. 그래서 푸바오만 보고 가면 안 돼? 언니, 나 집에 가고 싶어. 그래가지고 이제 그럼 집에 갈까? 이렇게 했는데 언니도 이제 또 이렇게 한 걸음 와준 거죠. 그래서 이제 보러 갔는데 그 아이바오는 출산해가지고 들어가 있었고, 러바오랑 푸바오만 있었는데 등만 보여주고 자더라고요. 진짜 엉덩이만 봤어요. 근데 그건 좋았던 것 같아요. 약간 저희가 처음으로 탄 기구가 약간 후룸라이드에 업그레이드 된 버전? 왠지 모르겠는데 그 줄 서 있는 사람들이 다 우비를 입고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왜 우비를 입고 있지? 비도 안 오는데? 라고 생각을 했어. 근데 한참 줄 서가지고 이제 올라갔는데 이게 써 있는 거예요. 물을 뒤집어 엎는, 다졌는 거다. 근데 그게 심지어 첫 기구였잖아. 탔는데 진짜 쫄딱 젖었거든요. 근데 너무 좋은 거야.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어머, 오히려 시원해. 약간, 아, 재밌어. 이랬거든요. 근데 사실 이런 것도 맞아야 돼요. 그게 싫을 수도 있거든. 저는 언니랑 되게 그런 면에서 너무 잘 맞는 것 같아요. 미주 언니 와도 재밌긴 하겠다. 제가 평소에 하던 걸로 생각하면 얘는 5.5개 중에 그래도 4개? 왜냐면 제가 두부김치 밖에서 사 먹었던 거랑 크게 맛이 다르지 않아요. 근데 이제 묵사발은 원래 제가 했던 것보다는 아쉽긴 해요. 그냥 묵도 급해가지고 제가 재료를 써줘가지고 언니 그걸 시켜줬는데 어디 건지는 모르겠지만 묵이 이상한 건 아닐 거예요. 근데 내가 했던 묵은 아니다. 그런 거 있지. 요리하는 사람들이 꼭 도구 탓하거든요. 우리 집에 있는 거랑 달라서. 근데 그거 탓이 아니라 그거 진짜야. 그 진짜거든요. 제 기준은 5.2? 아쉬워요. 나 보쌈 잘하는데. 물 제가 만들어 놓고 기다리는 건안 되죠. 45분 걸려요. 그거 진짜 아무것도 안 하고 기다리기만 하거든요. 아니면 그런 거 어때요? 위엔터 회식을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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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실수를 할 뻔했어요. 일이 너무 커질 뻔했네요. 그러니까 아닙니다. 아, 근데 이거 찍어주세요. 쇼파. 왜냐면 팬들이 제일 궁금해했던 거거든요. 제가 쇼파 잘못 샀다고 라이브 방송을 되게 많이 했어요. 집 크기에 비해가지고 제가 막 환불할까 말까 막 이랬다. 근데 잘 쓰고 있거든요. 최초 공개니까 우리 집. 제가 요즘 팬들한테 계속 나 이거 보내고 MZ 같아? 그 거울 속의 거울 셀카 이거 있잖아요. 그거 보내고 나 MZ. 근데 그렇게 할수록 MZ 안 같다는 거예요. 그 제가 약간 좀 문명에 느려요. 그거 알려주셔야 돼요. 그다음 릴스도 뭔지 모르고 오늘 심지어 인스타 스토리인 줄 알고 찍었는데 라방을 킨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잘 다룰 줄을 몰라. 고양이 하트요? 이렇게 해서? 이게 고양이 하트예요? 요즘에 유행이에요? 근데 이런 걸 자꾸 안 만들어냈으면 좋겠어. 나는 그래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키오스크 못 쓰는 것도 저지 마음이 아프거든요? 왜 자꾸 기계가, AI가 판치는 거야? 지니야! 노래 불러줘. 지니야! 노래 불러줘. 제가 가끔 여기 앉아가지고 연기 연습을 할 때가 있어요. 대본 연습을 할 때가 있어요. 우리 사랑해서 그런 거 아니야? 뭐 약간 이런 게 있었는데 갑자기 얘가 갑자기 탁 켜지더니 사랑으로 다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내가 너무 충격 받아가지고. 이거 우리 한잔뭐 끝나겠다. 그럼 나 머리 풀어야 되는데. 머리 풀어야 플러팅이 되지. 이렇게 묶고 누가 플러팅을 해? 하얀 색깔 거창하고. 저는 깜찍함으로 플러팅 하고 싶지 않아요. 전 약간 이런 느낌으로 하고 싶거든요? 근데 이거 이렇게 묶고선 안 돼. 플러팅? 이 유명한 이 수지 선배님의 근데 얘, 이것도 약간 꿀템이에요. 이거 담요인데, 솔직히 이거 진짜 약간 의학할 수 있거든요? 이거 가격이 제 기억에 6만 얼마, 8만 얼마. 진짜 비싸. 근데 얘가, 여기네. 인테리어 효과도 있고, 그리고 촉감이 일단 미쳤고, 이거 봤을 때 약간 까슬까슬해 보이죠? 이거 나는 이거 진짜 추천. 오늘의 집. 언니들은 원픽이 누구예요? 아니, 나를 모른다는 가정하에. 아, 나를 모른, 나 빼고, 그러면. 한 명만 꼽아봐. 꼽아보면. 모범 답안. 우리 막전 할까? 짠. 근데 나 오늘 찍은 게 진짜 나 같았다.
다음에는 와인을 먹고 머리 풀을래요. 나는 이런 거 아닌 것 같아. 이건 조금. 오늘 우리 이렇게 편하게 같이 한잔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어. 내가 다음에 더 맛있는 거 해줄게. 언제든지 놀러 와. 알겠지? 그게 너무 컨셉이야. 나 맛있게 먹었어. 내가 혼자 해가지고 맛있게 먹었어. 다음에 또 봐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고 또 보자.